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김자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저기 앉아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니까 너무나 다 예쁘시고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의 간증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20살 갓 넘어서부터 너무나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인기도 많이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이 다 부러워하고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알아보는 아주 인기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과연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살아도 그 어린 제 마음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가 만들었으며 나는 결국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저를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지옥에 갈 건데 지옥과 천당이 분명히 있다면은 나는 지옥에 갈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 때문에 제가 사는 것이 어리고 발랄한 나이에 날마다 죽고 싶고 슬프고 불안하고 그런 속에서 20살 10년을 거의 그런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가듯이 인기와 명예와 돈이 이런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듯이 제가 선택한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저의 잘못이었죠.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 속에 빠졌었죠. 그러다가 1년쯤 지난 후에 지금 애기 아빠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다시 재혼을 해서 비교적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3개월 지났을까요? 갑자기 꿈에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어떤 절의 협회 회장이세요. 그래서 결혼하고 저를 맨날 절에 데려가서 기도하고 애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름에 한 번씩 꽃다발 갔다가 그 부처님 앞에다 하고 절하고 날마다 그랬는데도 마음의 평안은 없었고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서 너무 무서운 꿈을 어느 날 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막 제가 무슨 책 같은 거를 막 찾았는데 성경책을 제가 찾았어요. 고등학교를 배화여고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너무 불안하니까 성경책을 찾고 십자가 목걸이 선물 받은 걸 막 목에다 끼고 그때가 밤 11시쯤 됐어요. 애기 아빠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책을 딱 피는데 전도서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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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세상은 너무나 헛된 건데 내가 뭘 보고 사는가? 내가 과연 지금 뭘 하고 사는가? 재혼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이 행복도 언젠가는 없어질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저를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잡아 끌어서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니까 지금은 교회 다닐 수 없으니까 한 달 후에 교회에 다닐게요. 하나님 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행복한 결혼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11시 한 30분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1시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깜깜한 그 밤에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1시쯤에. 그래서 애기 아빠가 전화를 받고 저를 바꿔줬는데 저의 남동생 전화였어요. 그러면서 누나 놀래지 마. 그러면서 부산에 살고 있는 저희 큰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희 큰언니는 저보다 훨씬 이쁘고 이화여고 나오고 이대 나오고 정말 제가 막 부러워하는 언니예요. 아주 부잣집에 시집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 이쁘고 그런 언니인데 날마다 세상이 허무하다 그러고 슬프다 그러고 저하고 똑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6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언니가 갑자기 죽은 그것이 너무나 놀랬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계신가 보다. 정말 하나님 안 믿고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고 이쁘고 이런 사람이 왜 자살을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저는 진짜 방에서 불이 났을 때 막 우리 아이가 방에 있을 때 가서 막 깨워가지고 걔를 끌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잡아 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언니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이 사랑의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안 믿고는 도저히 나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랑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일요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다락방, 그리고 또 제자반 훈련, 막 정신없이 나는 이거 아니면 이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집도 가정도 뭐 결혼이고 남편이고 뭐 다 소용없고 탈렌트고 뭐 다 뿌리치고 막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크게 깨달은 것은 너무 제가 죄인이라는 거. 정말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에 볼 때 뭐 살인자, 뭐 강도 다 보지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전 깨달았어요. 행동으로 죄 짓지 않은 것 뿐이지. 그동안 내가 살면서 마음속으로 진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날마다 고통하고 막 고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공부 열심히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나같이 더럽고 벌레같이 추한 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교회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변화받게 해 주시고 그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낳은 딸이 아니죠. 근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남의 자식은 이 세상에서 죄가 제일 많은 여자가 키운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이 들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시어머니는 애가 감기만 걸려도 전화해서 애 방에 가습기 틀어놨냐 뭐 맨날 그러시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울고 하나님 왜 나는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도 아기 주세요. 아기만 내가 기를 줄 알면은 저 아이의 마음도 이해할 텐데 그러면서 아기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병원에서는 거의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자반 훈련 을 공부하고 거의 졸업식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저희 제자방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어디 기도원에 갔었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념으로 하루 밤새고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기도원이라는 데를 저는 처음 가봤지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밤에 예배 보고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10시쯤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각자 기도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쉬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하고 마룻바닥 거기 다 누워가지고 엄마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겨우 막 사정해가지고 오늘 하루 집에 안 들어간다고 왔는데 목사님 왜 밤새고 기도 안 하고 주무시자 그러지? 그러면서 엄마들이 나가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막 따라갔어요. 산속으로 막 갔는데 이렇게 허름한 이렇게 천막집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재요. 그래서 저는 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구경만 할 때예요. 그때 이제 추운데 막 방석을 끌어안고 막 엄마들이 막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기도를 한번 내가 오늘 멋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을 하나님 애기 주세요. 애기 주세요. 애기 주세요. 그것만. 애기 주세요. 애기 주세요. 애기 주세요. 왜 나는 안 줘요. 왜 옆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다 주면서 세상에 애기가 많아가지고 막 양손에 들고 업고 다니는 엄마들 나는 왜 애기를 안 주세요. 왜 나는 애기를 안 주세요. 애기 주세요. 막 세상에 너무너무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애기 주세요.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애기 주세요. 애기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한 30분을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본 적은 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죠. 그때 저희 시아버지는
암에 암 선고를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저희 애기 아빠가 맨날 가 있고, 그러니까 시댁이 그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남편하고 큰 소리 날마다 밤마다 손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암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시아버지 암이라 그래서 이제 집안이 조금 이제 제 하나님께서 암도 고쳐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아기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제자반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당 마당에서 제자반 식으로 다 같이 기념사진 찍었어요. 목사님하고. 근데 기운이 없고 몸이 이상하고 뭐가 하여튼 이상해요. 그랬더니 옆에 집사님이 아유 우리 병원에 가보자 하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유 그럴 리가 없어요. 아 집사님 괜히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난 애기 절대 없어요. 아유 그러니까 아니라고 사람 모르는 거라고. 아 싫어요. 병원에 가면 사람들 다 쳐다보고 아우 나 이제 병원에 가는 거 지겨워요. 말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그 개업한 분이 계시대요. 손님이 하나도 없대요. 거기 가보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모르는 집사님이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그냥 갔어요. 뭐 임신이라는 건 상상도 안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변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임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들리지가 않아. 아, 저 사람이 뭐가 잘못 봤지. 선생님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임신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저를 데려간 김윤희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둘이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기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고서 이제 그 병원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 생각나지도 않더라고요. 친정엄마 먼저 생각이 나요. 엄마 나야. 그러니까 너 어디야? 그래서 엄마 나 임신이래.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너 어디야? 막 이래서 엄마 나 병원이야. 그랬더니 가만 하니 계세요.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엄마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그러고 이제 엄마 집으로 차를 타고 막 갔는데 엄마 집이 8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8층을 딱 눌렀어요.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었죠. 8층으로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가 뒤를 쳐다봤어요. 근데 제 등 뒤에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 연 미색. 그리고 안개, 그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따뜻한 어떤 그런 열기 같은 거 있지요. 그런 어떤 공기가, 안개가 나를 꽉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저 등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앞에서 껴안는 것보다 너무 자식이 너무 예쁘면 우리 뒤에서 막 이렇게 껴안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내 뒤에서 나를 꽉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이렇게 이런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딱 내 머릿속에 사랑하는 내 딸아 자오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날마다 너를 등 뒤에서 껴안고 다녔는데 애기 없다고 뭘 그렇게 걱정을 했니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너에게 애기를 준다 하나님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쩌면 기도하고 뭐 예배보고 뭐 이러면서 분명히 계시다 알지만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만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있을 때 내 등 뒤에서 따뜻한 거 엄마 품보다 더 따뜻해요. 그 따뜻한 온기를 저를 감싸시면서 내가 있다. 긴장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처음에 가졌을 때 뭐 유산기도 보이고 뭐 막 그냥 막 형편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병원에 가려고 옷 입다가도 현관에서 구두 탁 벗고 애기 아빠가 왜 그래 빨리 병원에 가. 안 가. 하나님이 애기 주셨는데 데려가셔도 할 수 없지 뭐. 그럼 한 줬다가 데려갔다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니까 신문에 다 났는데 기도해서 애기 낳았다고 다 났는데 나 몰라. 그냥 누워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임신했었다는 그 사실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임신했다는 이 사실만 갖고도 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남편한테 큰 소리 못 치고 시어머니한테 겸손할 수 있었고 친구들 만나면 고개 숙이고 배우라고 탤런트라고 잘난 척 못하고 그냥 여자들 만나면 자식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여자가 아이 못 낳으면 그거보다 정말 창피한 게 어딨어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점점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남편 앞에서도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하고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정말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전화 와요. 김자옥 씨 아기 낳다면서요. 어떻게 낳으셨어요? 기도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집으로 막 전화 와요. 병원에 이렇게 가면은 그 불임 여성들이 저를 막 이렇게 부럽게 쳐다봐요. 아기 데리고 가면은 예요? 예요? 막 그러고 네. 아줌마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막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아기 없다 그러면 제자반 해. 제자반 하면 선물로 하나님이 아기 주셔. 막 이제 저는 너무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아이가 너무 울어서 간호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자옥 엄마 아기가 너무 울어서 아기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런 아기는 이렇게 엄마가 한번 안아주면 울음이 끝인데요. 신생아실에서 제일 많이 운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저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래요. 그게 법에 걸리는 거래요. 아기 곧 만지면 안 된대요. 근데 간호원이 이제 내려오라 그래서 아기를 탁 이렇게 안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안는 거죠. 아기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 아기 얼굴 위에 딸아이 얼굴이 지연이 얼굴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얼마나 제가 잘못했는지 내가 난 아이 아니라고 미워하고 정말 걔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 제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 얼굴에 그 딸아이 얼굴이 탁 떠오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낳은 딸 아니라고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점만 보고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 영아님보다 지연이가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냥 네가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잘 믿으니까 영아니를 준다, 아이를 준다 이게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듯이 네가 그 지연이를 더 사랑해라. 이 아이보다 네가 지연이를 더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 내가 너에게 지연이를 맡겼는데 더 사랑해라. 저는 그때부터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고3이에요. 얼마나 이쁘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크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얼마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이뻐하고 저는 지연이를 볼 때마다 뭐 때문에 네가 엄마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도 너무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세상에 키도 이만해요. 키도 너무 크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 볼 때마다 내 옆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해. 엄마가 지연이 사랑해. 잘해줘서 잘못해줘서 미안해. 그럼 아니에요.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요. 저는 지연이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지연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딸이 되게 해주세요. 주의 일을 하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연이가 피아노를 했어요. 아주 잘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데 연대 종교음악과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지연이 우리 지연이 꼭 붙어야 돼요.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이쁜 거 있죠. 저는 너무나 이쁜 딸을 거저로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저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희 시댁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 시댁은 너무 열심히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 그 병원 그 침대에다가 절에서 매는 이상한 빨간 끈, 노란 끈 다 매놨어요. 그리고 막 나를 싫어해요.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는데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를 미워해요. 왜 미워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사탄이 그거를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시아주버님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시댁이 완전히 뒤집혀졌죠. 아버님이 암이라고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신데 또 큰아들이 또 암이 걸려서 간암으로 또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들도 예수 믿고 병상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거를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예수 열심히 믿고 병상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댁은 완전히 모임을 예배봐요. 완전히 집이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예배보고 시댁과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 다 해결되고 어머니하고 또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막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남편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 의지해봤지만 정말 마음속에 평화를 얻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제가 예수 믿는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아직도 고쳐야 될 점도 너무나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야단쳐주시고 어떤 땐 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땐 위로해주시고 날마다 저는 하늘을 보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계시죠. 날마다 위로해주시고 밤마다 기도하고 남편과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게 부부가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안 다니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사나?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저 부부는 도대체 뭘 믿고 사나? 어떻게 사나? 저 여자는 남편을 믿고 살겠지. 남편만 믿으면 나중에 허무한 것밖에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텐데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불안해서 저 엄마는 어떻게 집에 있을까? 저는 다 맡겨요. 하나님께 자식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저도 맡기고 친정동생들 부모님들 다 맡기고 하나님의 뒤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제가 원하기만 하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를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 따라서 교인 따라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주시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걸로 생각하고 정말 오늘 옥 목사님의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서 저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도 하고 저 여기 성가대 하거든요. 성가대 제가 성가대 가운 입고 이렇게 앉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은 게 기적이 아니라 이 더럽고 추한 딸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예배에 앉아있다는 거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뭔데 여기 지금 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웃게 돼요. 다 너무 좋아서 웃고 제가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잖아요. 그거는 뭘 딴 걸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기 때문에 걱정도 없어요. 걱정도 하나도 없고 너무 날마다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다시 만나는 날이 꼭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